네, 시장 1월 효과 기대했었는데 뱅가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살얼음판 같으십니까? 혹시 넘어지셨다면 저희가 부축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빌리고 최유리나입니다. 어제 상담 못 받아서 혹시 아쉬워하시는 분들 빨리 좀 문자나 전화 혹은 홈페이지 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02-3153-2613 전화 혹은 013-3366-0110번은 돈이 들지 않고 문자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centv.co.kr 방문 후 증권이라는 폴더 아래쪽에 자리한 종목상담 119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종목상담 게시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오늘도 벌써 다른 분들이 그 홈페이지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쪽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에 든든한 헬퍼이자 의사 선생님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봉거 전문가 그리고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준현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시장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뭐 여러 말이 많지만 제가 그냥 보는 시장 키워드는요. 애플이 급락하더니만 삼성전자까지 IT가 요즘 왜 이러나 하는 게 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최병근 전문가님의 키워드부터 들어보죠. 네, 저는 환율, 그다음에 엔저, 그리고 1950포인트 지지 여부 이렇게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환율이 요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약간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당분간 이 저환 그 원고의 상황이 계속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주식을 산 게 대략 7월 달 말 정도 아니면 8월 달 정도부터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환율은 약 1,150원 정도를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산 물량이 대략 11조 원 정도 되는데 뭐 중간에 부분 빼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1,0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주가의 변동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100원 정도의 환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청산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데요. 환율이 잠깐 반등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이제 서로 챙기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잠재적인 그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환율이 높아지면 무조건 매물이 쏟아지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주로 산 것이 IT나 삼성전자가 주 종목군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이 사실은 환 차익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려준 상태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다면은 굳이 또 매도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추세가 꺾어지는 것과 환율이 반등하는 것이 같이 맞물린다면 이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예. 있겠고요. 이것만 좀 주의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증시 주변에 이제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하나 꼽는 것이 엔저 현상입니다. 예. 이 엔저 현상을 항상 보면은 과거에도 엔저가 나타날 때는 공격적인 투자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전통적으로 상승세를 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한 68%, 70% 정도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이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증시가 강세를 띈다라는 이론인데요. 지금 현재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 그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엔저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하나의 그 긍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상으로 기준 봤을 때 네. 1950선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박스권을 이탈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고 시간이 네.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950포인트의 지지 여부 그다음에 2000포인트의 돌파 여부 이것을 좀 체크를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환율 얘기 그리고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시장으로서의 지지라인은 1950포인트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환율과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겠네요. 이번엔 박준현 차장님의 키워드 저랑 좀 비슷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하셔서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차장님 예, 삼성전자와 외국인 그리고 중국 모멘텀을
키워드로 뽑아왔습니다. 아, 맞다. 내일 또 중국 GDP 나오죠. 네. 예. 일단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번에 그 2000포인트를 뚫는데 굉장히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역시 예. 최근에 지수가 이제 밀리는 것은 어쨌든 그 뱅가드 펀드의 물량이 됐든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 주체가 삼성전자를 좀 그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어쨌든 5일 연속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뱅가드 쪽의 물량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 모멘텀의 공백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 환차익도 상당히 좀 나 있는 상황에서 차익 물량을 지금 내놓는 것인지는 뭐 아직까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삼성전자라는 어떤 그동안의 주도주의 그 상승 부재 또 외국인들의 그 매도 공세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다른 섹터로 저희가 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하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잘 보시면은 화학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 쪽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중국의 GDP가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는 7.8%대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그 7.4%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8% 때 근접하게 나온다면은 시장은 다시 중국 쪽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좀 형성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만 바라볼 시점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매기의 확산을 보고 순환매를 노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우 차장님 반갑습니다. 저랑 약간 비슷한 얘기. 자, 그래서 삼성전자 좀 주춤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환율과 연관돼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주춤하니까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중국 쪽에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국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일장 처방은 나온 것 같죠?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집중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 전화와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글을 통해 SOS 외치시는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은 돈이 들지 않고 문자로 SOS 치실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centibit.co.kr 여기까지가 저희 서울경제TV의 전체적인 홈페이지 주소인데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쭉 찾아보셔야 저희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프로그램 종목상담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방송 끝나고 나서 아 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데 아쉽다 하시는 분들 급한 분들 위주로 글 써주시면 그 다음날 꼭 반영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서울 반도체요. 네 요즘에 뭐 좋다가 어제 오늘 조금 변동성이 큰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5,450원이요. 25,450원. 아, 450원이요. 비중은 어느 정도십니까? 네, 20% 정도 돼요. 아, 예. 오늘 그래도 뭐 어제 급락했는데 다시 급반등하면서 조금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최근에 뭐 21선은 안 깨고 추세는 좋은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계속 사고 산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좋다고 해서 샀더니 계속 빠져가지고 예. 어제 그냥 계속 빠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들고 가도 되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종목을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나 그래서 예. 목표가하고 선별가 같은 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래전에 사신 분 절대 아니고 며칠 전에 샀더니 조금 고생했다가 오늘 다시 수익이시라 그냥 확 팔아버릴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뭐 바꿔 타야 되나 그런 질문 하셨는데요. 네. 바꿔 타지 마십시오. 지금 다른 종목 가보셔도 이만한 종목 찾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종목들 그동안 기관들이 많이 보유 하고 있던 주식들도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다 깨고 내려가 버렸고요. 또 단기간에 매도가 막 쏟아지면서 급락 나온 주식도 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주는 종목을 요즘 시장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서울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강한 종목은 조정을 받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요법입니다. 그래서 예. 조정을 받을 때 종목이 빠르게 반전 포인트를 빨리 잡고 강하게 올라오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면은 그가 조정쯤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더 힘을 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반등해 준 거는 참 힘이 있다라는. 그렇죠. 예. 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그동안 꾸준히 기관들이 매집을 해 왔었는데요. 어제 한번 이제 주가가 21선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하락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바로 반전 포인트가 잡히면서 그러니까요. 바로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26,000원권을 돌파를 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서기만 한다면은 주가의 진행이 상당히 쉬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중기적으로 보셔도 지금 26,000원권에서 27,000원권 정도가 저항 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뚫고 간다면은 상당히 높게 상승세를 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3만원권까지도 주가가 열리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산 종목이 상승이 여의치 않으면은 주식을 갑자기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깨고 내려가면 위험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은데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24,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여기를 좀 강하게 깨면은 일단 위험 관리 하셨다가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상황이라는 게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그 기준가를 잡으시고 당분간은 좀 더 보유하시고요. 26,000원 사이가 아무래도 저항이니까 거기에서 뭐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팔고 대응하셔도 되고 그냥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인 전략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시장의 문제가 좀 많이 섞여 들어가겠지만은 현재 시장이 특별한 문제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서울 반도체의 앞으로 주가 전망은 상당히 밝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1년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2012년도 들어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고 새롭게 지금 돌파 시도를 하는 만큼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중기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24,000원도 얘기를 같이 하셨으니까요. 당장은 24,000원은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24,000원 메모해 두시고 26,000원 얼마 전에 이제 못 들은 가격대 있잖아요. 그것만 예. 넘어서면은 이제 마음 편하게 조금 한 3만 원까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26,000원 6,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 그것만 넘어서면 되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주가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를 넘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들어 보인다면은 위쪽에서 조금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의 대응을 좀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뭐 저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요. 중간중간에 곧 출렁일 때 사고 팔고 하시면 수익이 더 많이 나잖아요. 또 팔았다가 또 사고 하시면.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중기로도 괜찮으니까 그 손절가만 유념하시고 조금 들고 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도 이만한 종목 없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아이고, 이렇게 또 안심하시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데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아, LS요. 네, 지주회사 LS 사신 거죠? 네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89,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90%요. 비중이? 90%. 아, 90%. 이거 한 번에 사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이거를 지금 예. 1년 넘게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샀다 팔았다 샀다 그러니까 한 70%는 그냥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는 저가에서도 사고 고가에서도 팔고 고가에서도 팔고 계속 좀 근데 이거를 위주로 LS를 위주로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11만 원을 목표 잡고 네. 그래서 10만 원일 때도 팔자 그러니까 많이 팔지 않았었고 네. 이번에 다시 97,000원 갔을 때도 비중을 한 20%만 줄이고 줄이질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아.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다시 90%로 비중을 늘렸어요. 네. 네. 어제 늘리셨는데 오늘 조금 또 타격이 있네요, 그죠? 네. 예. 네네. 그러면 중간에 얼마 전에 작년 11월달에 이렇게 85,000원 오고 이랬을 때도 한번 뭐 사고 팔고 하셨습니까? 아 그때도 이제 거의 9만 원대 다시 비중 거의 100%로 늘렸죠. 아, 늘렸다가 그때.
8만 5천 원 갔을 때 이제 보고 있다가 9만 7천 원, 이제 9만 원 넘어서면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아, 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속의 목표가는 그래도 최종 목표가는 나름대로 11만 원이신 것 같은데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상황인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아, 최근에?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 또 특별히 어제 더 사셨는데 오늘 또 좀 부진한 이유와 11만 원 목표가 가능한지. 네. 일단 뭐 이 종목 갖고 1년을 그러니까요. 매매를 하셨으면은요. 사실 뭐 다른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좀 궁금하신 분은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좋다는데 왜 이러나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LS 전선도 지금 현재 굉장히 실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또 LS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에도 재련 수수료가 늘어난다. 이런 좋은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기관들이 최근에 꾸준히 지금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아까 그 최 전문위원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강한 종목은 조정을 잘 그 견디면서 예, 버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예. 오늘 보시면은 버텨야 될 자리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다만 이제 이 종목군이 지난번 앞자리에서는요. 241선에서 지지를 받고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8만 7천 원이죠. 이 8만 7천 원이라는 단위 가격에서 지지를 받는가 여부를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LS가 조금은 시장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놨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그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됐었고요. 예. 그렇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LS그룹 자체가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다시 조정 후에는 상승으로 다시 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전략은 8만 7천 원대 지지를 좀 확인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거기서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간다면은 조금 다소간 이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90%까지 늘리시지 마시고요. 네. 한 50%대로 좀 줄여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어차피 이 종목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줄이시고 대응하시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목표가를 낮추시고 조금은 비중 자체의 조절만 잘하시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중을 조금 본격적으로 줄이는 건 어느 타이밍에서? 일단 9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매물벽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를 이제 뚫어주는 척 하거든요. 항상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요. 예, 예. 거기서 조금 비중을 줄여놓고요. 내 목표가가 11만 원이다. 거기를 꼭 고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일단 지난번 고점 때인 10만 원대에서 조금 줄여놓고 대응하시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고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는 10만 원이 적당하지 않은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8만 7천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좀 힘이 없음이 드러났대요. 이 종목이. 네. 그래서 9만 5천 원 다시 오면은 비중 너무 높으니까 좀 줄여달라고 하시네요. 네. 예. 11만 원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8만 5천 원까지 오더라도 너무 막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지금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반등 올 때까지는. 예, 일단은 그 지난번에 지지됐던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인데요.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앞에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올라왔던 구간이 8만 5천 원이라는 구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241선이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8만 7천 원이라는 구간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붕괴하고 내려간다면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저가에서 사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8만 7천 원과 8만 5천 원이라는 이 구간 자체가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된다는 걸 조금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8만 7천 원이 깨져도 일단 좀 줄였다가 더 밑에서 잡으면 되니까요. 그것도 네. 한번 예, 깨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만 7천 원이요. 네. 예. 혹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또 8만 7천 원 부근에서 헤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서울반도체 LS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전화 더 받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대한제강이고요. 네. 매수가 9,700원이고 비중은 40%예요. 네, 이거 꽤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얼마 되셨습니까? 작년 그러니까 비중은 조금씩 늘렸어요. 처음에는 10,000원 이상 갔을 때 매수를 했는데 네. 네, 조금 좀 떨어지니까 자꾸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중이 이제 40%가 됐고 매수가는 만 원 아래쪽이 됐고, 그죠? 네. 예, 근데 이게 8,500원 가는 것 같다가 최근에 다시 빠져가지고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예. 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비중을 좀 줄이고 네. 나 다른 걸 물갈이를 해야 되는지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예. 아니 만약에 이게 매수가까지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예, 혹시 이 종목을 어떤 계기로 사셨나요? 아, 증권사에서 네. 처음에 제가 저희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이걸 샀어요. 예. 하고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인 뭐 솔직히 물타기한 매수가이긴 한데 만 원 언저리까지 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뭐 물타기를 또 한 번 해야 되는지. 일단 뭐 그 증권사에서 추천을 할 때 당시에만 해도 종목은 뭐 그렇게 상황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또 좀 뭐 내용이 안 좋다든가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지금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철강업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적들이 떨어지는 경우를 겪다 보니까 지금 대한제강도 주가의 흐름이 더 좋아지질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요번에 그 12월 달쯤에, 한번 반등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8,500원 정도 가서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이평선들이 다 수렴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수렴을 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서면은 올라서기가 환결수월한데 약해지면서 서서히 밀려나는 형태로 간다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약세를 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저점, 전 저점 라인을 깨버리는 형태로 좀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밀고 내려가 버리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역배열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우선은 반등을 기다리시되 네. 7,150원이 깨지지 않은 깨지면은 위험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당장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매수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항 라인이 8,800원, 8,700원 여기에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지금 손절할 필요는? 예,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7,150원이나 7,200원 정도가 깨지면 그때는 무너지는 거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해주시고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8,000원대 중반 아니면 9,000원 그 사이 정도에서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사실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액션이 없어요. 추가 매수도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요. 더 사시지 마시고 지금 손절하실 필요도 아직은 아니니까 기다리시다가 반등 오면은 한 8,5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의 그 다시 매수를 해서 비중 그 단가를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타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만약에 깨지면은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아직까지 하시는 거는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7,200원 지금 깨지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물타기 했다가 또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래요. 물타기 시점이.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200원하고 8,500원 네. 메모해 두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제강 살펴드렸고요. 전화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통만 더 받아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도와드릴까요? 효성이요. 효성? 네. 네. 저 죄송한데 혹시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약간만 줄여주시면. 네. 줄였는데요. 근데 굉장히 크게 들으시나 봐요. 스테레오 집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약간 울려가지고요. 예. 아 그래요? 제가 네. 핸드폰을 볼륨을 좀 줄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효성 매수가하고 비중 먼저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78,900원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15%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거 매도 기회를 놓치신 거 언제 사셨습니까? 얼마 전에 75,700원까지 갔었었는데. 네. 그때 매도 기회를 놓쳐서. 올 초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내려가려나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되나. 이거 기본 1년 이상은 기다리신 것 같은데. 네. 아, 맞아요. 근데 매도 타이밍을 약간 놓친 듯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기 어느 정도 좀 올라갈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예, 기다려야 되나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 일단 수익 보는 건 조금 기대를 안 하시나 봐요.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볼륨을 조금만 더 줄이시고 전문가 답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예. 예, 일단은 최근에 조금 악재들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신화인터텍이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죠. 뭐, 한 400억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SK하이닉스를 한번 인수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렇죠. 전자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관심이. 예. 실제로 이제 갤럭시아 컴즈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악재로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료였고요. 최근에 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도 좀 효성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효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모델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제 파생 상품에 관한 부분이 최근에 좀 바뀌면서 3분기 실적이 뭐 알고 보면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뭐 재무제표상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수급의 문제인데요. 기관들이 사실 상당히 이 종목을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요. 최근에 조금 기관 쪽에서 물량을 좀 많이 내놓으면서 좀 꺾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효성의 그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보유해보고 싶은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뭐 수급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78,000원 구간이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으신 걸로 봐서 조금은 그동안에 기다리신 부분도 좀 있고, 기다린 김에 더 예, 기다릴 또 수. 수급 부분이 크게 좀 망가졌다라고 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인내해서 다시 7만 원대로 회복이 되는지를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없지만 제가 시청자님들을 워낙 많이 대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글쎄,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우선 좀 나와봐야 되겠는데요. 4분기 실적 이후에 좀 시장 반응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뭐 4분기 실적이 뭐 그냥 안 좋다라는 수준 정도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컨센서스가 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4분기 실적보다 향후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인내해서 기다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들고 있으면 좀더 유리한 상황이래요. 오래 기다리시긴 했는데 우선은 4분기 실적부터 보고 얘기를 더할수 있다고 하시네요. 예, 뭐 매수가가 그렇게 아주 높은 그런 벽은 아니라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예, 아이고, 전화 끊으신 것 같다. 예, 아무튼 효성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매수가 78,000원까지 올수 있는지 여부는 4분기 실적에도 굉장히 많이 좀 달려 있으니까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갈게요. 문자를 보기 이전에 홈페이지 먼저 갈까요? 자, 아이디 도마, DOMA 님이요. 국제 엘렉트릭 물어 오셨습니다. 15,000원에 20%. 예. 15,000원, 15,500원이군요. 죄송합니다. 서서히 상승하는가 싶더니 급히 하락하고 있어요. 3월 결산 종목이라 배당 보고 매수했는데, 그래도 급하락은 좀, 점점점 하시면서, 반도체 업종인데 삼성전자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나요?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국제 엘렉트릭. 예, 지금 사실 국제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악화돼가지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지금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고 요번에 이제 좀 기대가 있어서 주가가 돌파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결국은 이제 12,000원권 정도를 못 넘고 다시 밀려나 버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분간 좀더 침체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큰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투자자께서 매수가가 높으시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시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000원 정도 보시고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셨다가
다시 주가를 보실 때 11,500원 정도가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 재공약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배당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네. 저점을 깨버리면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가시는 쪽이 낫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의 연관성 부분은? 삼성전자의 연관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많은 회사들이 다 그걸 내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삼성전자와의 연관성이 높으면서 정말로 내용이 좋다라면은 이 종목을 가만히 놔둘 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연관성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요번에 멜파스 같은 기업도 그 갤럭시 S4에서 납품하는 부분에서 빠졌을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주식을 많이 팔아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기대하시지 마시고 네. 추이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11,000원, 11,500원대 이쪽 라인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연관성에 너무 많은 기대치를 거는 건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어요. 자, 이번엔 멜파스 방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이분 사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번호 2364님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또 고생하고 계시는 분 저희가 상담을 해드 드렸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매수해도 된다면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조금 전에 잘 짚어주셨듯이 갤럭시 S4 부품사에서 빠질 수도 있다 소위 퇴출설 나면서 급락했었는데 지금 2만원 약간 깨진 상태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네요. 예, 일단은 뭐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고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를 노린다고 네. 하시면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수급상으로 볼 때는 뭐 하한가를 인하는 또 맞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갤럭시 S4에서 이제 빠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종목군이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이라면은 반등은 짧고 다시 그 추세대로 깊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추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세에 역행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훨씬 더 좋은 어떤 실적과 또 향후에 어떤 성장성을 가진 종목군들이 아마 시장에 많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굳이 그 악재를 가지고 그 기관들이 다 털어내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고생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특히나 기업들에게 가장 그 무서운 적은 경쟁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터치 그 칩 쪽에서 경쟁이 심하다라는 어떤 우려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종목에 굳이 들어가서 고생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멜파스 매수 글쎄라는 답변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자 이번에 HLB 갑니다. 오늘은 꼭 상담해 주세요 했는데 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3510님 맞으시죠? 3045원에 20% 손절해야 할까요? 했는데 자 오늘 말고 그저께 상한가에 갔었을 때 그때 가격이 지금 매수가는요. 예, 물론 상한가 갔다가 종가는 한 8% 정도만 뜨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가 맞다면 최단기 고점에 사신 예,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빠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 1월 15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의 아침에 시초가가 상한가로 출발을 하면서 빠진 타이밍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000원권에서부터 2,800원권 중반까지 매물이 쌓여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반등을 줄 때 종목이 자꾸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반등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올라줄 때 한 2,800원권에서 2,850원권 정도에서 매도를 좀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돌파가 좀 나오거나 아니면 더 많이 떨어져서 저점 지지라인까지 내려올 때 그때 재공략을 한번 해보는 전략이 좋고요. 이런 종목은 대부분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공략하시면은 종목이 탄력이 별로 크게 없어도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HLB 일단은 2,850원 라인 잘 좀 지켜보십시오. 이때 반등이 이제 나오면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인프라웨어와 와이설 묶어서 갑니다. 이분은 한 분께서 이렇게 자신의 포트를 거의 공개해 주셨는데 8818님 맞으시죠? 자 와이설이 40% 갖고 계시고 인프라웨어가 이제 45% 되시고 인프라웨어는 매수가가 10,100원 오늘 중가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 와이설이 약간 손실 더 크시네요. 13,200원의 매수. 이제 두 종목 합하면 한 85% 되는데 대응법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예, 일단 뭐 차트 보면서 일단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럭시 S4에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탑재가 되느냐가 또 시장의 이제 큰 관심인데요. 주봉 상임으로 잘 보시면은요. 지금 앞에 11,000원이라는 고점과 12,000원 사이에 아무래도 좀 매물벽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기관이 오늘 순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11,000원과 12,000원을 강하게 뚫어주는지를 일단은 저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프라웨어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네. 앞에 고점을 뚫어내는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12,000원을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조금 물량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주인수권 사채가 계속 지금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물량 부담이 있고요. 네. 그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덜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현재 14,000원대에서 상당히 매물벽이 좀 강하게 좀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강하게 뚫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군이 지금 현재 퍼 8배 수준이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스마트폰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어떤 시장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14,000원으로 보시고요. 근처까지 온다면 일단은 물량을 줄이신 다음에 돌파 여부를 보고 나머지 물량을 이제 청산하는 것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14,000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찍었던 저점 11,500원이 붕괴되면 일단은 물량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만 보면 인프라웨어는 12,000원, 와이솔은 14,00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단알과 한국살보결제 묶어서 갑니다. 다른 분이 이제 각각 문의를 해오신 건데요. 자, 단알은 오늘 4%나 급락을 했는데 이분은 12,000원에 사셨습니다. 오늘 급락하면서 약간 손실로 접어들었네요. 25% 갖고 계신 분 대응이 궁금하다 하셨고 한국살보결제는요 14,300원 10%. 이분은 121선 깨졌는데 어떻게 물타기 할까요? 했는데 아직 깨진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깨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 같이 가보죠. 단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에 11%까지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내리막을 타기 시작해서 오늘 이틀째 하락을 한 거거든요. 어제 사셨을까 설마? 오늘 사셨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사신 관점은 괜찮습니다. 오늘 사셨다면요. 그리고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반등이 얼마나 나오느냐거든요. 반등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략 가격으로 기준 잡으면 12,300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뚫고 넘어가야 돼요, 한 번에. 예. 그렇지 않고 여기를 한 번에 못 뚫고 또 거기서 주춤주춤 하면은 다시 내리막을 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기다리시되 그 가격대가 12,300원을 넘는지 못 넘는지를 판단하셔서 거기서 단기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게 좋은데 단기는 그렇게 대응을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께서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상당히 어려우신 상태인데요. 네. 물타기 할까 말까 말씀하셨는데 물타기는 하시더라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가서 하십시오.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아도 사실은 또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금방이기 때문에 네. 만 원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한번 하시고요. 그 물량을 다 들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 원까지 왔을 때 물타기 했으면은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요. 조금만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도를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를 그대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좀 대응하시기가 아무래도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보유하시고 더 내려오면은 물타기를 하셨다가 그때 가서 단계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단알은요. 12,300원을 시원하게 뚫어줘야 된대요. 그래야 쭉쭉 뻗어나갈 수 있고 한국사이버결제는 지금 물타기 말고 만 원 밑에서 물타기 하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0094님의 종목인 한국콜마홀딩스로 넘어갑니다. 16,000원에 10% 전망과 추가 매수 추매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평선이 소위 모여서 이제 뭔가 방향성을 보이려고 하다가 61선이 깨지고 만 종목인데 이분은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전체적으로는 횡보 구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종목권이 좀 횡보 구간이죠. 그렇지만 네. 일단은 그 재상장 이후에 이제 그
분할을 했죠.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인데요. 네. 굉장히 큰 상승폭을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중국발 모멘텀이 아마 주가에 작용한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또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주식에서 가장 큰 악재라는 건 뭐냐. 많이 올랐다는 거죠, 사실은요. 네. 결국은 자기의 밸류를 찾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그대로 계속 빠져버린다면은 손실을 더 이제 확대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지라인을 다시 회복한 이후에 그 접근하시는 쪽이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15,000원이라는 가격이 현재는 좀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 안에 다시 15,000원을 회복해야만 제 추세대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폭을 더 늘리지 마시고요. 네. 15,000원을 회복하는 걸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쪽에서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시세의 중심이 좀 깨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저가가 13,600원 정도 딛고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13,000원대가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해줘 늦지 않다. 지금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주가의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콜마홀딩스 지켜줘야 되는 자리 분명히 있습니다. 좀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지금 아직 아니래요. 아이고, 컴투스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는 분도 계시네요. 컴투스 문의가 좀 있어서 묶어서 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만 꼽아서 가보죠. 48,500원에 20%이신 분, 이분은 뭐 잠이 안 오시는 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컴투스를 5만 원 위에서 사신 5만 600원에 비중도 70%이신 분, 이분은 훨씬 더 비싸게 사셨다가 소위 물타기 하신 평균 단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잠이 안 오신대요. 예, 매도를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컴투스가 오늘 종가가 42,000원대거든요. 한 분은 48,000원대, 한 분은 5만 원 이상. 예, 컴투스는 지금 하락이 많이 나오니까 투자자들께서 극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 쉬운 상태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렇게 극단적인 진행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진행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 내가 당사자가 됐던 거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옆에서 볼 때하고 다른 느낌을 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비중을 많이 실었는가, 적게 실었는가 이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컴투스는 이미 고점 7만 원권에서부터 조정을 중기적으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잡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전을 기다리신 게 맞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 간혹 가다 보면 종목이 정말 왜 되게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간혹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한 번 더 깨버리면서 그 밑에서 바닥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그 20%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분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70%를 갖고 계신 분은요. 제 판단에는 4만 원이 깨지면은 절반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바닥이 잡힐 때 그 물량을 다시 실어드시는 게 낫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안 깬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은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만 주봉을 보시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바로 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반전을 주고 또 다시 빠지더라도 빠지기 때문에 그게 보통 보면 한두 달 걸리고 이런 식이라서 네. 지금으로서는 좀 차라리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저점만 안 깨면 괜찮은데 깨면은 그때는 반 줄여서 밑에 가서 다시 받는 전략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니고 좀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모바일 게임주가 사실 이번에 주가가 하락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여전히 또 기관들의 개입이 많은 주식이기도 하거든요. 뭐 다시 들어올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반전이 들어와서 5만 원대를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차라리 좀 기다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예, 기관도 뭐 관심 갖는 그런 종목들이 뻔하거든요. 돌리고 돌렸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70%이신 분 컴투스 4만 원 손절가만 명심하시면서 일단은 홀딩하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벌써 6시 40분이 넘었네요. 한진해운 보겠습니다. 한진해운 13,000원에 40%이신 분. 오늘 뭐 종가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손실은 보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한다고 7789님께서. 이쪽 뭐 운임 뭐 지수 올라가고 좋은 얘기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 한진해운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일단 뭐 운임 인상 부분도 있었고요. 뭐 원화의 강세가 지금 사실 좀
어떻게 손익을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유가를 이제 낮추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해운주들의 문제는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결국 물동량이 증가해야 된다는 가장 큰 어떤 전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부담일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지금 해운주는 공급 과잉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이후에도 아마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좀 늘어날 그런 생각이 그 파나맥스급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 과잉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상단은 좀 막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운임 인상이 꾸준히 이루어지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9,000원대에서 지금 13,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간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일단 14,000원이라는 어떤 저항선의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16,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 4분기가 훨씬 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 16,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비중이 조금 높으신 게 좀 좀 아쉬운데요. 만약에 좀 비중이 좀 낮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조금 주가가 밀린다면 61선인 11,000원대까지 조금 밀려준다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ELK 가겠습니다. 여러 차례 문자 주셨는데, 3893님, ELK 2만원에 20%, 사자마자 손실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비전문가지만, 조금 불안한 위치에서 사신 것 같긴 해요. 사자마자 손실이신 걸로 봐서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얼마 전에도 지켜야 될 자리 못 지키고, 오늘도 밀렸는데. 네, 제가 저번에 이 종목을 아마 2주 전인가 상담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점 깨지면 좀 불편해진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결국 깨졌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주식에 참 아이러니 이러니까 그겁니다.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은 바로 던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손실이 크다 보니까 바로 못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개별 테마주면은 사실 이런 자리면 무조건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덩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적도 좀 따라주고 이런 주식들은 중장기 상승을 하다가 지금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던지시는 것보다는요.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반등을 할 때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틀리다고 다르죠. 예, 또 반등이 나오면은 또 더 가지 않을까 하고 들고 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깬 거는 결국 반등을 줄 때는 좀 팔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정도에서 단계적으로 좀 줄여 나가십시오. 정 들고 가시고 싶으시더라도 좀 줄이시고 들고 가셨다가 나중에 바닥이 잡히는 조짐이 나오면 거기서 다시 사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깬 거니까 우선은 좀 들고 가시다가 반등 줄 때 줄이시는 쪽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ELK 매수가까지 안 와도 18,000원, 19,000원 정도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작업 들어가 주십시오. 자, 이번엔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53,000원에 20%. 자, 5만원을 봐야 이분도 희망이 좀 생길 텐데 조금 예, 환율 대비 그렇게 흐름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짧게 뭐 한두 말씀. 예, 일단은 뭐 최근에 원화 강세에 가장 좀 피해주라고 할 수 있겠죠. 엔저까지 이제 겹치는 바람이요. 네. 그렇지만은 대한항공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는 이유는 역시 구조적으로 일단 실적 개선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중국의 춘절이 지나는 시점이 되면은 다시 한번 대한항공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은 그 지금 괴로우신 구간인데요. 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조금 대한항공 기다려주세요. 대한항공 저 일부 무슨 뭐 프로그램 할 때도 추천도 나왔거든요. 지금 추천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지켜보십시오. 아하,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다 못 도와드렸어요. 나 진짜 급한데 오늘 신청이 이제 연결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 있습니다. centibit.co.kr 들어가시고 증권이라고 있어요. 증권 그 아래쪽에 종목상담 129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글 한 줄만 좀 써주십시오. 이게 로그인이 필요한가 그런데 글 써주시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문자 들어갈 때 도와드렸듯이 내일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와주셨던 두 분 우리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가님 그리고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준현 차장님과도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종목상담 119 마칩니다. 홈페이지 글쪽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